오늘도 여러 가지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. 먼저 미국 쪽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미국부터 중국까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. 일단 미국에서는 오늘 11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여기에 더불어서 11월에 ISM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. 이 미국의 ISM 11월 제조업 PMI 지표 같은 경우에는 61.1로 집계가 되면서 예상치에도 부합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. 오늘 밤에 어떤 지표 나오는지 또 따라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.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미국에서는 합성 PMI 확정치까지 발표가 되니까 각 PMI 지표 어떻게 발표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PMI 지표가 발표가 되고 오늘 중국 쪽에서는 종합 PM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. 최근에 중국의 11월 민간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50대 아래에서 발표가 됐습니다. 공식 지표와는 좀 온도차가 있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까지 툴제니 공모청약을 하게 되는데요. 공모가는 7만 원으로 현재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관련된 여론 부분 함께 체크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.